네, 이번에는 그 10번 문제를 볼 텐데 단어 수는 뭐 347단어고요. 이런 내용이 보통 이제 엘셋이나 GRE, GMAT 뭐 이런 데서 보통 엘셋 같은 경우 한 450단어 내외로 해서 이런 뭐 예술이나 문학 뭐 여러 가지 철학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문장 구조가 까다롭고 또 논리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예술에 관한 이야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뭐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The History of Impressionism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인상파의 어떤 역사를 보면 indeed inextricably bound up with 이거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Quarters and Power Struggles 그러니까 인상파 내에서 갈등이 상당히 많았고 또 헤게모니 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있었죠. 권력 투쟁, 뭐 파워 스트러글스. 우리가 파워 스트러글이라는 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는데 that almost immediately는 그 결성되고 나서 거의 즉시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럴 위험성이 생긴 거죠.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the quarrels and power struggles인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헤게모니 싸움하고 갈등 때문에 the very feasibility of the exhibition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뭔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서 팔아야 되죠. 근데 이걸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개인전보다는 아마 그 여러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 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공동으로 열어야 되는데 공동으로 이 인상파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그 전시회를 여는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almost immediately threatened the very feasibility of the exhibitions 이렇게 있는데 그 전시회를 여는 필요성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고 for which는 exhibitions이 말이죠. for the exhibitions. For the exhibitions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essentially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essentially는 fundamentally 문맥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단어들을 그냥 하나만 외워 그 한국어로만 외워두면 안 되고 영영사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단어들의 쓰임새를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ssentially는 여기서 basically, fundamentally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basically 이런 이야기고 for which basically, fundamentally its members had come together는 이때는 의기투합했다는 거죠.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게 come together도 여러 의미가 있죠. 직접 만난다는 것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상파를 결성을 한 거죠. 결성을 했는데 인상파를 처음으로 결성한 게그 전시회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in the first place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애초에 시작한 거는 사실은 전시회를 열기 위한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딴 거보다도 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 웬만큼이면 참겠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 자체가 가능하기가 힘들, 전시회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자, 첫 번째 문장이 처음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 갈등과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는데 워낙 심한 나머지 애초에 이들이 그 인상파를 결성하게 된게 조금 이제 그 십시일반으로 n분의 1씩 나눠가지고 우리가 전시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좀 하자 이래서 했는데 그 자체가 힘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1874년부터 1886년까지 12년 동안 there were eight exhibitions 전시회가 8번 있었는데 six of eight the eight exhibitions six of which 그 중에 6번은 The art is something of 이래서 이 the artist는 인상파 화가들이죠. 예, 그냥 예술가 전체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지칭할 때잘 판단해야 돼요. 아, impressionists 이렇게 얘기해서 인상파 화가들이 이게 어떻다는 걸 나타냈다. 코히전이라는 건 서로 좀 뭔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서로 화합하고 이러는데 이거 하고 shared ambition은 ambition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야심 야망 shared 뭐 공통된 이래서 공통된 야심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앰비션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거, 꿈,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쉐어드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커먼 앰비션이죠. 쉐어드는 우리가 이제 커먼이나 아니면 유니버설 앰비션. 거기 속한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이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히전하고 쉐어드 앰비션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죠? 아무리 추구하는 게 달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앞에 논리로 보면 여기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코히전하고 쉐어드 앰비션.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친한 사람, 그 화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고, 좀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share the cost of organizing their exhibitions. 그러니까 그때는 전시회 연락을 하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서 하는 것보다 30명이 하면은 5분의 1보다 30분의 1이 훨씬 그 비용이 적게 부담이 되니까 n분의 1로 쪼개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부담하기 위해서 more widely 좀 more widely. 그러니까 share something more widely 말은 widely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하는 것보다 한 30명이 나누면 좋겠다 이래서 they were forced to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they were forced to be forced to는 우리가 뭐야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admit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painters.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painters was less talented 말은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볼때 자기네들은 기존의 어떤 막 그림을 똑같이 그리던 것을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에 빛이 달라지면은 그 달리 그 드러나는 대로 이제 인상을 느낀 대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성구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who are less talented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재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은 A급이라고 생각했는데 B급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B급도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돈 낸다 그러니까. 그리고 more conservative는 좀 전통적인 화가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 혁신 같은 거, 뭐 이노베이터는 기존의 것을 좀 이렇게 극복한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이노베이터,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잘못 써가지고 이노베이터 이런 한번 이게 타자를 잘못 치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노베이터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모 컨서버티브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약간 구닥다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상파는. 근데 보니까 B급도 오고 또이 자기네들보다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돈을 n분의 1로 좀 쪼개서 적게 내야 되니까. 자, 그런 사정이 1874년부터 1886년까지 총 8번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6번이 보니까, 아, 이거는 좀안 되겠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 초창기에 두 번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의기투합해서 좀 뭔가 잘해보자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인상파화가들이 시작했다가, 딱 보니까는 돈 때문에 끌어들였는데, 자꾸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moreover, 그뿐만 아니라, they also had to deal as best they could with, 이래서 deal with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글을 읽을 때는 가장 생생하게 읽어야지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자꾸 한국어 단어를 끼워 넣어서 직역을 해버리면 한국어에 그 꼬여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가야 되는데 오늘 뭐딴 거는 그렇게 그 요번 시험에서 그렇게 지문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그 펠린 나오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더군다나 they also had to는 또 역시 이런 문제점도 있었던 거죠. they also had to 이랬으니까 also가 나왔으니까 아까 뭐 때문에 나왔어요? they were forced to 때문에 나온 거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음에 안 드는 B급하고 이런 애들까지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삐걱거리는 요인이 뭐냐면 as best they could 이렇게 as well as they could 이렇게 as well as they could 이래도 되고
최상급을 그냥 쓰고 as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they could 이래도 되고 as well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뭐 최대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됐다 이런 얘기고 the personal ambitions of their members 그죠? 그러니까 이제 꼭 튈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their members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야 우리 인상파니까 인상파가 그래도 전시회 같은 거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한번 내자 이러면 거기에서 튀는 애들이 생긴다. Personal ambitions. 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뤘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and 이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삐걱거리는 요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좀 질이 떨어지는 B급들도 일단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각자 또 튀는 성격들을 좀 제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lthough the statutes of 1873는 여기서는 갑자기 법이 나올 게 아니니까 회칙이 있었겠죠. The statutes of AD 73 had been carefully drafted. 이 말은 처음에 아주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so as to 이 말은 so that으로 생각해도 되죠. So as to 이 말은 in order to 이래도 되고 so as to 이 말은 so that 그 다음에 뭐 so as to 이 말은 they could give 그 다음에 give는 이제 인상파 그 화가들 이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래도 되고 그래서 so as to give the paintings without a salon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그 어떤 화랑이라든가 이런 살론 혹은 사교계 살롱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어떤 이런 쪽에 힘을 좀 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롱도 없는 그런 살롱의 후원을 받지 않는 그림 이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without an audience 이 말은 또 잘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관객들이나 이 저 그 관람객들이 많을 텐데 관람객도 없는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자 이렇게 이제 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나치게 혁신적이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영화 중에도 보면은 영화의 어떤 완성도는 굉장히 높고 예술성은 높은데 이 상업성이 없는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발굴해서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회칙으로는 그렇게 정했지만. The experience of each exhibition 이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총 8번의 전시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은 비교적 괜찮은데 6번은 삐걱거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은 뒤에 두 번보다 앞에 두 번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의 각각 6번 삐걱거리는 경험을 뭐 총 8번이죠. 8번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None of them은 인상파에 속해 있던 어느 누구도 was really ready for this adven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none of them은 the paintings without a salon and without an audience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줘보자 그랬는데 다 번번이 실망스러웠던 거죠. This adventure라는 건 이들한테 기회를 줘보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살롱도 없고 살롱의 후원도 없고 뭐 그다음에 저 뭐요 그 관객한테 별로 어필도 못하고 관객들이 아직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디스어드벤처죠. 왜냐면 모험을 건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약간 실패의 연속이 됐었던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돈도 좀 n분의 1로 거둘 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지금 안 됐던 거죠. 예, 그 다음에 보면 from one impressionist exhibition to the next 이러니까 총 8번이 있었는데 매회 거듭할 때마다 we can trace 지금 오늘날에 우리 이제 후대 뭐 미술사가나 이런 사람들은 trace는 이제 추적해서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The relations between the different chapels within the group
이렇게 얘기해서 더 그룹은 임프레셔니스트죠. 그러니까 그 전체 큰 우산으로는 인상주의라는 큰 우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지부가 있는 거죠. The different chapters 이랬는데 그 밑에 분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드라마가 그 뭐죠? CSI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 거기 스핀오프가 생겨가지고 막 CSI 뭐 마이애미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파 내에서도 각자 독자 행보를 하는 일부 그룹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그룹들과의 관계가 아까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그 관계를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회, 2회부터 8회까지 아, 어떻게 얘들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고 구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its capacity to generate new sources of dynamism 이렇게 있는데 it이라는 건더 그룹이죠. 그래서 이 인상파 화가들이 인상파에서 generate new sources of dynamism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새로운 그래도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가 좀 추적해서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보니까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선 더 그룹이라기보다는 여기서 one impression is exhibition to next 이래서 to the next 이래서 각각의 이저 exhibition 말하자면 전시회를 할 때마다 그 전시회가 나름대로 새로운 그 활력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면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제 서로 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역할을 했다는 거, 그걸 이제 알수 있고, 그래서 이선 엑시비션으로 보는 게더 논리적으로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1876년에 그래서 이제 엑시비션이 있었던 1876년, 아까 1874년부터 86년이라고 그랬죠. 1876년에는 칼리보라는 이제 화가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 화가가 등장한 게 뭔가 새로운 바람을 조금 넣어줬던 모양이죠. 그다음에 1879년에는 고갱이 이제 그 피사로라는 사람이 고갱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드가라는 이제 화가가 아 고갱 정도면 우리 같이 끼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1876년, 79년도에 전시회가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새로운 활력을 좀 넣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다 이제 1886년, 아까 1874년부터 1886년이 인상파의 활동 시기에 그 공식적으로. 그래서 1886년이면 이제 마지막 활동 시기인 1886년에 더 니오 임프레셔니스 이래서 니오가 붙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결별하고 뭔가 새로운 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신인상파라는 이 그룹이 빨지딘 단어 자체도 빨지딘 이러니까 얘들이 마치 점령구처럼 이렇게 몰아닥친 거죠. 그러니까 빨지는 뭐예요? 좀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좀 힘이 세고 좀 숫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니오 임프레셔니스 신인상파 화가들이 그 기존의 인상파들을 이제 기존의 인상파들이 있던 곳으로 한꺼번에 대거 몰려온 거죠. 그다음에 eating up은 완전히 잠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엑시비션 스페이스를 다 잠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힌 돌이라는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는데 니오 임프레셔니스트라는 신인상파 화가들이 들어와주는 자기들이 더 오히려 떵떵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징 아웃은 서서히 뒤에 게 밀려나게 된 거죠. 임프레셔니즘 이셀프가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원래 터줏대감들이 오히려 밀려나게 되고 인상파가 좀 이상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신인상파 때문에. 그렇죠?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1886년. 1874년부터 1886년까지 인상파의 시기로 보는데 그전에는 뭐 새로운 피들이 조금씩 수혈이 됐다가 86년도에는 이건 새로운 피가 아니라 아예 그 박힌 돌들이 와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이제 빼앗아 버린 그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에징하고 그러니까 발징인 그다음에 이링 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좀 과장된 그러면서 부정적 에징 아웃
애증은 좀 서서히 몰아내는 거라서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every new arrival. every new arrival은 아까 그 74년부터 86년까지 매번 새로운 그룹들이 조금씩 들어왔죠. 그러니까 every new arrival은 이 신인상파도 new arrival이고 강도는 다르지만 그래서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이 될 때마다 젊은 피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every new arrival 근데 이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했는지 아니면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every new arrival was greeted by wailing and the gnashing of teeth 이러니까 왠지 분위기가 좀안 좋죠. 웨일은 통곡하고 이런 거고 gnash는 좀 이렇게 이빨을 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임프레셔니즘에 속했던 인상파화가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네들 이렇게 변질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면 요거는 뭐 내신은 원래 이제 이빨을 갈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People say that there is gnashing of teeth. or wailing and gnashing of teeth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이제 이디엄으로 이렇게 쓰면 when people become very worried 걱정하거나 좀 이렇게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보면 the government's proposal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다 그러면 필라델피아에서는 시정부에서 내놓은 제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온 표현이라 그러고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except for Calibo and Mary Cassatt 이래서 Calibo하고 Mary Cassatt은 기존의 인상파하고 좀 이렇게 화합이 잘 됐거나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질적이라고 느꼈는지 항상 인상파화가들이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래서 불안하게 느꼈는데 하지만 이랬으니까 뭔가 또 좋은 게또 있을 수도 있죠. It has to be admitted that 그래서 대절 전체가 진주어인데 우리가 이 점은 인정을 해야만 된다. 이러면서 these newcomers가 아까 니오 임프레셔니스트를 포함해서 그동안 수혈됐던 모든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born from and because of impressionism 이래서 born from impressionism, born because of impressionism 이러니까 뿌리 자체가 이그 저기 뭐야 이 인상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인상파 화가들은 약간 이질적으로 느꼈고 못마땅하긴 했지만 걔들은 그래도 우리 인상파 속에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상파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그런 새로운 화풍을 좀또 이야기하지만 그런 화가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하지만 then 그렇다면 what do these recruits really matter? These recruits가 이 새로운 사람들이 these newcomers, every new arrival 단수로 취급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면 새롭게 수혈된 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고 as of the late 1970s 1870년대 말경 이랬으니까 1870년대 말 현재는 1874년 요 이후에 아까 187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 더 무브먼트 인상파 운동이죠. 인상파 운동이 더 이상 it's artists 인상파 화가들의 것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굴론들이 바퀸돌들을 계속 떠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1870년대 말쯤에는 이미 변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상파 원조들의 인상파의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70년대 말이니까 1886년이면 그한 10여 년 전에 이미 변질이 돼 있었다 이 말이고 이미 already they were moving away. they가 이제 원조 인상파 화가들이죠. 그러니까 it's artists죠. it's artists 이 인상파 화가들이 다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잔이라든가 르누아르, 모네, 심지어 드가가 아까 저 누구예요? 뭐그 누구 들어올 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아까 드가가 이제 고갱을 누군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아, 저 친구는 실력이 있으니까 들어와도 돼 이렇게 했던
골수 중에 골수인 드가마저도 who continued to promote his little realist school 이렇게 얘기해서 드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who는 드가죠. 드가는 promote his little realist school. school은 학파나 화파를 이야기하는데 이 little realist school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realist school 이렇게 해서 사실주의적인 그런 이제 화풍이나 이런 뭐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그런 걸 추구했던 드가마저도 had already chosen 이미 their solitary path 이렇게 얘기해서 인상판 내에서도 아마 사실주의적인 그 화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가마저도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상파라는 게 거의 해체되는 단계에 돌입했던 거죠. 그래서 they wanted no lack of 이렇게 했는데 no lack of는 a lot of예요. They wanted a lot of recognition from the salon 이런데 여기서 the salon은 대문자로 쓰고 the를 썼죠. 그러니까 앞에서 a salon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흔히 있는 그냥 후원해주고 이런 쪽이라면 the salon은 그 국가적으로 프랑스 국가에서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던 Paris Salon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건 대문자로 썼을 때 The Salon 아니면 뭐 자주 쓰진 않지만 Paris Salon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667년부터 시작이 됐고 The Official Art Exhibition of the Academie des Beaux-Arts 뭐 이건 뭐 불어 발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전시회고 마치 박람회나 뭐 이런 것처럼 1748년부터 1890년이니까 아까 1874년부터 1886년까지였죠 인상파가 요 시기에 it was arguably, arguably는 perhaps니까 아마 the greatest annual or biennial art event in the western world 서양에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에 열리는 그 미술 그 저 뭐야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죠. 예, 그래서 they wanted a lot of recognition from the salon. 이래서 당시 국가에서 주최하던 이 그 요새 무슨 비엔날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국가적인 어떤 비엔날레 행사에서 뭔가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들의 그 어떤 화풍을 이제 추구하게 됐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they wanted one person exhibitions 그러니까 전에는 n분의 1로 해가지고 막 여러 명이 모아서 단체전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전을 하고 싶어진 거죠 왜냐하면 개인전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개인전에서는 their work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could be appreciated in and for itself 그러니까 쟤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 드가 혹은 세잔, 그러면 세잔 당신 작품으로만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exhibitions wear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exhibitions wear 이렇게 얘기했고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exhibitions wear 이렇게 얘기했고 또 wear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개인전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One person exhibitions 이렇게 wear 이렇게 얘기했는데 visitors would not get lost in comparisons 이 말은 이제 뭐 여러 명이 있으면 아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뭐 이 그림은 어떻고 화풍이 다르고 뭐 이러다 보면 관람객들이 이제 중간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잃거나 뭔가 그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고 또 웨어가 하나 더 나왔죠 웨어 다음에 뭐요? Critics would not confuse, confuse A with B니까 그럼 평론가들도 with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the true impressionist and true painter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전을 하는 원래 원조들이니까 이건 자기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상파 화가들이죠. 이 최초의 인상파 화가들은 인상파의 진정한 그 저 뭐야 원조 혹은 자기네들이 원래 터줏대감이다. The true impressionist. 진정한 의미의 impressionist고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화가다. 그래서 딴 애들하고 우리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자기네들하고 The last minute guest라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합류한 그 recruit이죠. 초청받은 사람.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에 합류한 그들과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아까 86년도에 마지막으로 대거 몰려왔던 이들. 그래서 이들이 더 니오 임프레셔니스트죠.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수지만 여기서도 대표 단수로 둘 다 쓴 거죠. 이거는 기존의 원조 임프레셔니스트들, 인상파 화가들. 이거는 신인상파 화가들. 그래서 평론가들이 분명하게 구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The History of Impression, 인상파의 역사는 several hands,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개인들이 쓴 거다. 이 말은 개인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상파가 하나의 화풍이라는 공통된 공통분모도 있었지만 각자 자기 개성들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합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블랭크를 보면 1번에 여기 저 첫 번째 블랭크는 이건 렉이죠. The artist's lack of cohesion. 그래서 렉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 빈칸, 아 빈칸이 아니라 이 밑줄 근 부분, the less in many guests를 판단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이거는 the neo impressionist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meaning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what the underlying part means보다는 그냥 refer to 정도로 the underline the last minute guest refers to the neo impressionis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the neo impressionist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건 뭐 채점하는 채점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글들이 특히 LSAT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 로스쿨 그 지나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뭐 예술적이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전달하는 거 이럴 때는 논리 관계를 명료하게 가져가야 되고 동일한 패턴, 동일한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표현들을 자꾸 바꾸는 거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